에너지가 도대체 얼마까지 올라가나 두고 보자. 내리막길에서는 뭡니까? 어? 내리막길에서. 아, 그래도 그렇지. 이게 89점 뭐가 뭐냐. 이게 말도 안 되지. 96.1이래? 난 미쳐 미쳐. 내리막길에서는 뭡니까? 아이고야 정말. 별일이 다 있어. 99.7? 중력을 달리는 거 아니야? 그래도 지금 뭐 연비가 100.5야. 야, 나 이런 연비 처음 보네. 도대체 네가 오후 111. 언제까지 될까요? 잘 잡아. 잘 잡고 있어. 언제까지 올라가나 보느냐. 117. 야, 넌 언제까지 올라가나 보자. 잘 흔들리지 말고 잘 잡고 있어. 야, 124래. 104, 이게 말이 되는 연비입니까? 아니, 지가 어느 정도 가면 내려가겠죠. 언더나온 떨어지겠죠. 그러니까 142. 지금 내리막에서 너무 웃긴다 근데 그지. 내리막이라서 제가 기 마지막 안 보여. 거의 안 살아. 야, 어디까지 가나 보자. 너무 신기한데. 154. 154래. 아 진짜. 와, 160. 와, 씨. 아, 자기야, 팔 아파? 응. 팔 아파? 아니, 나한테 기대고 있길래. 178이야. 이제 끝난 이제 평지에 됐으니까 끝났겠지? 184 아니네? 이게 평지가 아닌가 보다. 우리 눈에 평지를 보여도. 야, 190km. 세상에, 세상에, 세상에. 200km 나오겠다. 잘한다. 이 연비가 믿을 만한 건가? 갑자기 의문이 드네. 200km 넘었어. 약 600m 평균 시속 80km 구간 단속 종료 지점. 전기로 가는 것 같아. 기름 안 쓰고 한다는 거. 어. 아, 그래서 그런 건가? 어. 잘 찍어. 이게 기름 안 가고 215래. 전기로 가서 찍. 전기로 가. 이게 출력이 많이 필요 없어서 그런가. 전기로 갈 수도 있어. 일단 크루즈 계속 유지해 봐야겠다. 이게 도대체 몇 가지 나오나 궁금하니까. 이제 전기로 가는 거 썼어? 어, 아니 이제 내가 뭘 쓰는 건 아니야. 지가 알아서 가는 거지. 전기로 가는 거 보니까 기름 안 쓴다는 얘기가. 크루즈를 해제해 볼까? 그래도 그러나? 야, 245래. 이게 말이 되는 건가? 야, 이 300도 나오겠는데? 이제 조금 있으면 평지 나오면 이제 떨어지겠지. 258, 265. 아, 참나. 별일이네. 200.
71회? 기름 하나도 안 다른다는 얘기잖아 지금. 그지? 전기료는 대신 엑셀을 안 밟고 있거든 그냥. 근데 여기가 왜 이렇게 올라가지? 어? 글쎄 안 밟고 있어서 그런가? 이제 속도가 점점 떨어지겠지. 이제 평지니까 이제 차도 없고 하니까 291 300 가보자. 약 700m 시속 100km 단속 구간입니다. 이제 포기 밟아야겠다. 너무 이제 떨어지겠지? 연비가? 야 근데 연비가 302km는 아 191을 확 떨어지네. 엑셀을 밟으니까.